해파리가 가득하고 물도 너무 투명한 이곳은 강원도 양양 바닷속입니다. 양양은 요즘 서핑으로 유명하지만 스쿠버 다이빙하기도 너무 좋은 곳이에요. 보통 해파리들은 쏘기 때문에 다이버들은 다 싫어하는데 다행히 이 해파리들은 작아서 그런지 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파리들이 가득한 풍경이 예뻤어요. 풍경이 너무 예뻐서 셀카도 한번 찍어요. 해파리들 덕분에 더 몽환적이에요. 뭔가 디즈니 만화 속 풍경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해파리가 가득한 독특한 풍경도 좋았지만, 물이 기대보다 훨씬 투명해서 놀랐어요. 바닥에는 굴 같은 것과 멍게도 있네요. 한국 내륙바다는 당연히 회일 거라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투명하고 한국 바다만의 매력이 있어요. 특히 8월 이후에 오면 더 맑고 따뜻한 바다를 만날 수 있어요. 물고기도 한 마리 있네요. 저기 다른 물고기도 한 마리 있어요. 뜬금없는 자리에 예쁜 불가사리도 한 마리 있어요. 특이한 지형이 거대하게 있네요. 양양바다는 특이한 지형을 탐험하는 재미도 있어요. 이런 지형 사이는 꼭 통과해줘야 해요. 멀리서 보기만 하는 것과 달리 장엄한 풍경에 직접 들어간 느낌이랄까요? 여기는 벽을 따라 멍게랑 성게가 가득하네요. 여기도 물고기 한 마리가 있어요. 위에는 해초들이 큰 나무처럼 멋있게 있네요. 엄청 예쁜 숲 같지 않나요? 귀엽게 숨어있는 물고기 보이시나요? 자연사는 60cm까지도 자란다는 쥐노래미인 것 같아요. 들킨 게 느껴졌는지 도망가네요. 언덕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같아요. 여기는 어린 왕자의 바밤 나무들 같네요. 뭔가 버려져 있어요. 제가 웬만한 쓰레기는 주워 가는데 이건 못 건들겠어요. 여기도 처음 만난 물고기가 있네요. 밑에서도 갑자기 물고기가 지나가요. 다시 멍게들과 함께 해파리떼가 나타났어요. 해파리들 계속 볼수록 귀여워요. 아까 봤던 친구인지 꽤큰 물고기가 여기도 있어요. 등이 간지러운지 계속 돌에 비비고 가네요. 협곡지형과 해파리떼가 계속 봐도 멋있어요. 덩그러니 있는 엄청 큰 돌덩이도 신기해요. 해파리떼를 뚫고 이제 천천히 올라가요. 생각보다 너무 좋았던 다이빙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의 양양 바다를 보여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